네, 한은의 금리 인상을 이미 예상하셨던 분이시죠. 저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분인데요. 네, KB증권 김상훈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네, 제가 볼 때는 연초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을 계속해서 피력하셨고 또 이번에 맞추셨는데 좀 단도진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맞추셨다 하더라도 다음이 좀 궁금할 텐데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 다음에도 있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내년 2월 말에 종료 예정인데 그와 결부돼서 향후 금리 전망의 횟수라든지 향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십시오. 예,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해서 또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저희는 그 다음 추가 인상이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지금 뭐 연내 인상이냐 아니냐도 또 관심이 많지만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 총재님 임기 안에 2회 인상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상하고 4분기에는 이제 정책 효과, 이번 인상의 정책 효과를 좀 살핀 이후에 내년 1분기에 추가 인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추가 인상에 대해서 전망을 조심스럽게 한번더 주셨는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과 기자회견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예, 한국은행의 이제 목표가 두 가지죠. 이제 그 물가 안정, 즉 이제 경기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금리 인상은 이제 금융 안정에 좀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금융 안정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뭐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금융 안정 중에서도 이제 그 부채입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금 절대 수준도 이제 그 GDP 대비 100%를 넘기면서 주요국 중에 좀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 증가 속도도 이제 뭐 주요국 중에서 좀 빠른 편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좀 낮아진 저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또 경기를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낮춰서 좀 부양이 필요했지만은 또 반대로 부작용으로 부채 증가가 너무 빠르고 좀 많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이제 보여지 이번 금통위에서 그렇게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8월 달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도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상과 좀 다른 행보였습니다. 금리는 인상했는데 성장률은 올해 4%, 내년에 3% 성장을 유지했거든요. 최근에 이견이 좀 있을 법한 행보인데 성장률에 유지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성장률 전망은 올해 4%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물가 전망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원래 그 지난 올해 1.8%로 예상했다가 이제 2.1%로 이제 상향을 했고요.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도 이제 1.4%에서 1.5%로 높였습니다. 즉 성장은 유지했고 근데 이4% 수준이 뭐 나쁘지 않고 양호한 수준인 반면에 이제 물가가 지금 뭐 높아진다는 그런 언론들에서도 얘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의 한 배경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국도 통화 정책이 조심스럽지만 정상화 기조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움직인 것인데요. 오늘 밤 잭슨홀 심포지엄을 비롯해서 향후 9월 FOMC까지 그렇다면 미국의 통화 정책은 향후 어떻게 될까요? 예, 연준의 통화 정책도 이제 정상화로 좀한 발짝 다가서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물론 뭐 통화 정책 체계가 우리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는 양적 완화 이후에 테이퍼링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일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그 테이퍼링으로 좀한 발짝 다가선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잭슨홀에서 그에 관한 뭐 언급이 좀 있고 저희는 발표는 9월 FOMC에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시작은 11월이나 12월 올해 연말에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정책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행보에 한국은행이 따라간 듯한 모습도 조금은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번에 가계부채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시각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향후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의 글쎄요 조심스러운 답변이긴 한데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좀 비슷한 언급이 있었고요.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통화 정책을 할 때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고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자산 가격이나 뭐 가계 부채 이런 것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부분도 분명히 이제는 그 한은의 이제 통화 정책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은이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 그 시기는 추가 시기는 조정의 이제 정도와 시기는 코로나와 이제 국내외 경기 물가 상황도 보지만은 이런 금융 불균형도 계속 또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한은 통화 정책의 주요 변수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금리 채권 애널리스트 신 KB증권 김상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